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안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강림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40년 됐습니다. 사시던 집 전답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난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고향 그리워서 낮에는 고향 쪽에 구름을 보고 밤에는 고향 쪽에 달을 보고 거느리고 있다는 떠나신 어르신입니다. 간운 오월이라고 합니다. 볼관자, 구름문자, 거를 보, 그리고 가로입니다. 오늘 우리 김은환 의원님 참 좋은 일 시작하십니다. 우리 김은환 추진위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원해 주신 이재업 축제 담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안동 농산물 소개하러 캄보디아로 동남아로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물심양면 특히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 K-워터의 안동의 김영진 단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와주신 이정엽 관리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곡, 도산, 예안, 와룡의 희생으로 안동댐이 생겼습니다. 임동, 이마희생으로 다시 이마댐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찬물이 애물단지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희생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전 27만이었던 안동시의 인구가 34년간 매년 3,000명씩 줄어가지고 17만 밑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부터 도청 오고 난 뒤부터 매년 4,500명씩 늘어나고 금년에 도청이 다 들어오면 한 4,5천명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향을 물속에 온전히 다 묻고 떠나셨던 가장 향후회가 열심히 잘 되고 있는 월곡의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월곡에 출향하셨던 강민창 경찰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장대진 도의회 의장님도 월곡 출신으로 수몰하신 분입니다. 월곡의 향후의 회장님,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한수 우리 향후의 회장님 어디 계시니까요? 저 뒤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저 박수 한번 치시다. 권영태 우리 KBS 우리 안동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 오늘 9시 뉴스에 크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제 안동은 춘천과 충주에 이어서 우리나라 세 번째 물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신, 수몰하고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가 작년 8월에 왔니껴, 떠나셨다가 왔니껴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김병걸 작사가님 여기 와 계시는데 안동 역 앞에서 하지 말고 안동 떠난 수문에 대해서도 좋은 노래 한번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년 만에 168개국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물의 올림픽 제7회 물포럼이 대구 경북에서 열렸고 그 식전 행사를 이곳 안동에서 금년 4월 10일 날 물포럼 물기념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13억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K-워터에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물기념관은 돈은 수자원 공사가 됐지만은 고향 전답 소, 돼지, 기르는 개 전부 묻고 떠나셨던 출향 어르신들의 혼과 한이 맺혀서 이 기념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진 국회의원님 축사하시면서 또 우리 수몰민들의 애환까지 함께 또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